한국은행이 잠시 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올 들어 여섯 번째인 오늘 회의에서는 현재 연 1.5%인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7월보다는 8월 금리 인하를 점쳤었다면서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한은이 이번에도 시장 예상을 벗어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이슈 진행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이정환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 미국 상황을 보니까 장단기 국채가 금리가 역전이 돼서 이걸 갖고 뭐 아래 공포라든지 경기 침체의 신호 아니냐라는 것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좀 있던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게 사실 미국 경제가 최고점을 지났다는 것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년쯤 거의 고점을 찍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논의가 많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미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는 두 개인데 네.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두 개인데 네. 실업률이 역사상 최저치로 가장 낮습니다. 그 말은 경기가 나쁘지는 않다라고 네. 보는 게 맞고요. 네. 이것이 더 나빠질 것이냐, 어느 정도 빨리 속도로 나빠질 것이냐 이런 것이 반영된 것이 결국은 장단기 금리차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데 아직 경기 상황 자체는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 그랬죠. 역전됐다는 얘기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아졌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아지는 이유는 크게 이제 미래 이자율이 떨어질 것이다. 네. 미래 이자율 떨어질 것이고 미래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둘 다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이유나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이유나 결국은 경기 불황 혹은 세계 전반적으로 침체. 경기가 침체에 네. 그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들이 반영돼서 사람들이 이게 조금 이자율을 더 낮출 거고 물가도 더 안 오를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반영이 돼서 이제 흔히 말하는 금리 역전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뭐 미국에서는 보통 2년물과 이제 10년물이 역전될 때 장기 경기 침체 전조라고 읽히는데 그렇다면 한국의 채권 시장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좀 경기를 진단하나요? 뭐 주로 쓰이는 변수들이 신용 스프레드, 기간 스프레드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기간 스프레드란 건 아까 말씀드린 장단기 금리 차고요. 신용 스프레드란 거는 이제 안전한 채권하고 안전하지 않은 채권의 금리 차이. 어떤 것이냐면 결국 안전한 채권하고 안전하지 않은 채권의 금리 차이가 커지면 예. 어떻게 본다면 이제 흔히 말해서 경기 불황에 가까운 것이다. 왜냐하면 회사채들 위험한 채권들에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된다고 하는데 한국 채권 시장에서는 여전히 기간 스프레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미국이나 전 세계 일반적인 것이고요. 한국 채권 시장에서는 기간 스프레드에 대해서는 비교적 어떻게 보자면 설명력이 있다라고 평가하는 측이고 다른 하나인 뭐 신용 스프레드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좀 적다. 이런 식으로 그냥 논의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간 스프레드 자체는 한국 채권 시장에서도 뭐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로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이 이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 이제 날이기 때문에 또 잠시 후 열리기 때문에 이 금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두고 관심이 많은데요. 사실 지난달에 이제 1.75에서 1.5%로 0.25%포인트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두 달 연속 하겠냐? 아니다. 그래도 이번엔 아니지만 연내에는 한 번 정도도 하지 않겠냐? 뭐 여러 가지 좀 주장들이 나오는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에는 낮추기가 쉽지 않다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예, 낮추기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에 선행적으로 내렸다. 이게 금리 미리 금리를 선제적으로 경기 상황을 반동해서 반영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대응했다라는 측면이 있고 예. 이 결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조금 커졌다고는 하지만 네. 아직 그것이 이제 현실 경기에 반영된 것은 아니고요. 두 번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자면 미국의 상황. 미국이 아직 금리를, 9월에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많이 예측을 하는데, 네. 미국 금리 인하에 따라서 또 한국이 반응할 필요도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사실 한국이 쓸 수 있는 금리 정책이라는 것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실효 금리가 한정이 돼 있다는 얘기인데,
한국은 기초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 조금 더 보면 한 0.75% 이하까지는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데 근데 1.25% 금리를 두 번, 그 말은 금리를 두 번, 세 번 이상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정책적 변수를 쉽게 쓰는 것이 그러니까 한 세 번밖에 앞으로 됐을 수가 없는데 한 번을 미리 쓰는 것이 타당하느냐. 이렇게 정책적 변수를 빨리 쓰면 더 큰 불확실성이 닥치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낮추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하의 효과가 좀 궁금한데 뭐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뭐 0%대 뭐 그 이하 금리 운용을 했는데 경제적 이익이 이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익까지는 안 갔지만 네. 경제가 더 나빠지는 것은 막았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경험을 해본 결과 예. 금리를 낮게 가지 않으면 사람들의 심리가 더 불안해지고 투자가 더 위축이 되면서 경기가 더 안 좋은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사이클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물론 이게 경제적으로 금리를 낮췄을 때 지난번보다 얼마나 더 좋아지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치적으로 뭐 별로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더 낮아지는 트렌드를 어느 정도 지지해주고 나중에 경기가 올라갈 때 뒷받침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뭐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거든요. 사실 2008년에도 금리를 적극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적극적으로 내리면서 아, 더 크게 경기 불황이 오는 것을 막았다라는 의견들도 많고 다시 그 이후에는 미국이 호황기로 이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느냐 경기가 안 좋아지는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안 좋아지는 것을 얼마나 서포트 해줄 수 있느냐 투자를 증진시키고 소비 심리를 유지시키면서 서포트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지 이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다 지난기보다 몇 프로 성장률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미 안 좋은 트렌드가 있는데 금리 조금 더 낮췄다고 안 좋은 트렌드 자체를 뒤집는 건 쉽지 않은 거니까요 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아무래도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 하나에도 여러 가지 영향도 받고 흔들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이상 뭐 인하해라 또 양적 완화까지도 촉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좋게 이용할 수는 없을까 양적 완화나 이런 것들을 그런 궁금증도 좀 들거든요. 예, 한국이 양적 완화를 이용하는 데서는 약간 논의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논의가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예. 양적 완화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좁게 얘기하면 국채 같은 것을 그러니까 안전한 자산인 한국의 국채를 중앙은행이 사서 한국은행이 사서 유동성을 시장에 푼다는 이야기고요. 네. 좀 크게 보면은 부실 채권들을 인수해서 네. 아, 시장에 푼다. 그러니까 유동성 부실 채권을 나라가 떠안는 이런 느낌으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그러니까 네.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상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양적 완화는 금리가 0%대, 그러니까 금리가 실효금리 최저점으로 갈 때까지는 사실 잘 안 쓰는 정책이고요. 아. 왜냐하면 금리가 어느 정도 낮춰진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정책 대안이 없을 때 그것에 어떻게 보면 채권을 사서 유동성을 풀고 혹은 더 나아가서 부실 채권까지 이제 경기가 금리가 거의 0% 혹은 실효금리 최하단에 있다는 얘기는 결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실 채권들을 사서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고 경기 회복을 도모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마구 찍어낸다는 게 환율에 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금통위와 이제 다음 달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좀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오늘 금통위에서는 이제 다음 소수 의견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소수 의견에 따라서 10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더 논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달 미국 FOMC 회의는 금리를 얼마나 인하할 것이냐. 사실 0.25% 인하할 것이다라는 게 한 90% 이상의 예측이고 뭐 인하 안 할 것이다 하면 7%. 0.5% 인하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논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0.25%를 넘어서 0.5%까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폭. 에 대해서 9월에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의견은 거의 많은데 이제 금리 인하 폭이 얼마나 될 것이냐가 어떻게 보면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이정환 교수와 함께 전망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